일단 제거 여기에다가 그냥 대충으로 해놨고요. HQ5 프로랑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었어요. 제가 유튜브 보고 스카이워쳐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이랑 사진이랑 다 확인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종류가 다른데 핸드 컨트롤 종류가 다른데 그래도 비슷해요. 만약 이 방법으로 안 되셨다면은 글쎄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전원 올리고 이게 그 EQ 모드가 맞습니다. AZ는 경이대라고 그 손으로 움직이는 방식이고 EQ 모드가 네, 적도의 추적하는 그 모드라서 무조건 EQ 모드로 하시고 이거는 날짜 설정 다 하시고 혹시 펌웨어 업데이트 안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하셨다면 펌웨어도 업데이트를 하세요. 신스캔 대충 하고 얼라인먼트 123 스타 얼라인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이 전선 여기 USB 포트 달린 게 아시에어에 딸려오는 전선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RS232였나? 이게 적도에 같이 딸려오는 기본 구성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없어가지고 중고로 살때 그냥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두개 결합을 해주시고 이거 여기 RS 아 그냥 예. 이 포트 여기에 오토 가이드 여기 이쪽에 보일 거예요. HEQ5는 이쪽에 전원선이랑 핸드 컨트롤 선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토 가이드 네, 이쪽에 하는 게 아니라 핸드 컨트롤 밑에 있는 여기다가 전화하거든요. 여기다가 해야 연결이 돼요. 여기 하면은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그냥 바로 USB에서 이거 바로 하는 거는 아시에어에서 연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시도는 해봤는데 어떻게 해서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이 케이블로 하셔야 됩니다. 꽂고 아시에어 프로그램 여기에서 그냥 적도에 들어가셔서 이거 텔레스코프에서 이게 저는 스카이워쳐 신스캔 여기다가 했으니까 신스캔이죠. 여기다가 신스캔하고 통신 속도 9000 전6 저는 9600이에요. 그리고 누르면은 여기에 일단 주의사항이 뜨죠. 이거 Please Follow and 3-star 그냥 3-star 얼라인을 추천하고 신스캔 핸드 컨트롤러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해라. 버전 3이면은 3.38로, 버전 4면은 4나 5면은 4.38.06으로 업데이트해라고. 혹시 이거 업데이트 안 하셔서 아시에어랑 연결 안된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면은 바로 됩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